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서요, 근래 시험에서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최적 포트폴리오 자체를 답으로 낸 적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효율적 전선 있죠. 예, 얘만 따로 시험 지문에서 자주 활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예, 여기 있는 이 효율적 전선하고요, 이 무차별 곡선 있죠. 예, 얘가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지죠. 예, 근데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으로 지문 쓸 수도 있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다 적어드린 이유가 나는 효율적 전선은 들어봤어도 프론티어는 못 들어봤다 또 이렇게 우기기 때문에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거 우긴다니까요. 진짜 그거. 그리고 본인이 틀리면 아, 못 가, 안 배웠다 이거죠. 안 배웠다. 그래서 자,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그죠? 예, 포트폴리오의 집합이 있죠. 예, 그걸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평균분산 지배원리 조금 아까 배우셨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일대. 효율적 전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표준 편차가 2%예요. 그죠? 예, 2%일 때 B라는 투자안이 있고 C라는 투자안이 있잖아요. 우리는 B와 C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얘를 선택하겠죠. 예, 왜냐하면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가장 뭐가 큰 애? 예,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얘가 4%예요. 여기 D가 있고 여기 E가 있어요. 그럼 D하고 E 중에는 뭐를? 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수익이 크네.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그거잖아요.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크네. 그죠?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애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걸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했었죠. 요거고 두 번째,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있죠. 왜 우상향한다? 예, 이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상향하느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있잖아요. 117페이지에. 거기 보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을 때의 자산 구성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점 있죠? 예,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못 얻잖아요. 그럼 더큰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 여러분 시험에 언급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기억하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반영한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가 있죠. 예.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파르게. 그죠?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도 크고 뭐도 크네. 수익도 큰 애를 선택하는데 얘는 주어진 조건에는 뭐가 작은 애?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원점에서 좀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해놨죠.
그래서 118페이지 마지막에 가게 되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놨잖아요. 아, 선생들이 문제를 줄 때 가끔 교차점이라고 주면 틀리는 거예요. 예,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예, 부동산은 예,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 등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자산에 비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은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예, 거기 8번을 보시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원리의 이 논리를 알아야겠죠. 용어를. 예, 그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 정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이제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라고 해놨어요. 예, 원래 제목은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인데 수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수학이라는 표현은 뺐어요. 그죠? 예. 예,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 시간 가치 있죠. 예, 돈의 흐름과 거기에 관련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게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우리가 교환하는 게 투자잖아요. 근데 지출하는 건 현재고 수입이 발생하는 건 미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쓰는 게 할인율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일정 시점에서의 가치가 미래 어느 정도의 가치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할 때 쓰는 게 그게 또 바로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 가치에다가요. 요 이자율만큼의 크기의 개수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미래 가치에다가 이자율만큼의 크기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다시 무슨 가치를? 예,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면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다시 뭐로? 이자율로 할인, 나누면 다시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변환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고,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자 계산은 다 복리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자, 그랬을 때 얘네를 구하기 위한 뭐가 있냐면 자본환원 계수라고 있어요. 근데 통상 여기는 다 실현은 해요. 예, 실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도 있죠. 간단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역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일단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역수는 알아야 돼요. 예, 역수, 개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역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로 이렇게 역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역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모티콘으로 연결해서 정리하면은 예, 이걸 쓸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미래 가치고 미래 가치, 현재 가치고 현재 가치니까. 그죠? 근데 얘는 미래 가치 구할 때 미음 들어간 애들이 미래 가치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감청계수는 무슨 가치 구할 때, 미래 가치 구할 때. 초창기 때의 지문은요, 이렇게도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럼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역수는 기본적으로 출제를 해요. 지문 안에. 그리고 오지선단에 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의 역할. 예, 그래서 그거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상수라는 건, 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 있죠. 균등상환방식에서 뭐 구할 때? 예, 원리금 구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저당상수를. 이게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이론으로 나올 때는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나올 때 하나 더 나왔던 게 뭐냐면 얘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 구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잔금 비율. 미상환 대출 잔액 있죠? 예,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감채인계수 있죠? 얘는 뭐 구할 때 쓴다? 예, 주택연금 구할 때 써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여기 일시불이 있고 연금이 있잖아요. 예, 여기 있는 연금은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총액을 나눈 할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시불하고 연금하고 구별을 했었죠. 일시불은 금액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는 뭐냐면 현재 이론의 N년 후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딱한번 주어져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재 1억 원에 3년 후의 가치, 현재 5억 원에 5년 후의 가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금이라고 나오죠? 연금이라고 나오면 얘는 매기라는 표현이 들어와요. 매기 또는 매월 이렇게 있죠. 예, 그러니까 정년 퇴직자가 매년 1,000만 원,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있죠. 일정한 금액을 계속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적립했을 때이 돈의 합계 있죠. 예, 그거 구할 때는 뭐 쓰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시불하고 연금의 표현 정도는 뭐할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표현이 교재에 아마 124페이지가 보시면요. 예, 124페이지 가시면 거기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예, 거기 4번 가보시면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현재 이론이겠죠, 얘가.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5번 지문 있죠. 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예, 둘다 답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근데 표현을 보면은 거의 같지 않나요? 예, 구성만 조금 다르게 해준 거죠. 근데 요건은 똑같잖아요. 현재 얼마? 5억.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재 이론의 N년 후의 가치. 현재 5억짜리 주택이 매년 주택가치는 오를 수 있겠죠.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얘가 얼마가 될까? 10년 후에 얘가 얼마가 될까? 그거 계산할 때 일시불 쓰는 거예요. 금액이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예, 5억 다음에 6억 이렇게 안 들어오죠. 예, 요거 하나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하나만 제시가 되는 게 일시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문이 있죠. 거기 보면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이 있죠. 이거를 일정 기간 적립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한 다음에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들어오는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퇴직금적으로 매월 100만 원씩 받아요. 근데 그 돈을 굳이 지금 쓸 필요가 없어서 계속 적립했어요. 그럼 그 돈에 대한 이자 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0년 후에 찾으면 그 돈이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적금 불입할 수 있죠. 그럼 적금 불입하면 매달 불입하는 적금액의 크기는 똑같죠. 예, 그 돈을 3년간 불입했을 때 만기에 얼마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할 때 못 쓴다. 예,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출 지문이니까. 그렇죠? 그 표현을 조금 익숙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표현을. 그다음에 이제 뭐를 또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작년 여러분 시험에 얘네 계산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미래가치의 계산이 있죠. 네, 미래가치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미래가치의 크기는 현재가치와 이자율과 기간이 있죠. 만기라고 그래요. 예,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무슨 가치가? 예, 미래 가치가 커진다라고 그때 해드린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자, 현재 1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얘 1년 후에 가치 있죠? 얘 구하려고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가령에서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0.1로 바뀌겠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1하면 110만 원 나온다고요. 그러면 2년 차가 되면 0.1이고 2년이니까 자생이 들어가겠죠. 그럼 1.21 나오죠. 그러면 121만 원 나오죠. 그럼 3년 뒤가 되면 1 플러스 0.1의 3승이겠죠. 그러면 1.331이에요. 그러면 133만 천 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1년일 때보다는 2년이 크죠. 네, 이거보다는 3년이 크잖아요.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100만 원이니까 110이죠. 1000만 원이면 1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클수록 미래 가치도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10%니까 110이겠죠. 20%면 12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가치도? 미래 가치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럼 현재 가치에 대한 거는요. 얘는 미래 가치 있죠. 그 다음에 할인율 있죠. 역시 기간 있죠. 네. 요 기간에 따라 틀려져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클수록 그죠? 할인율이 작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년, 2년, 3년일 때. 그죠? 자. 역시 할인율은 10%로 가정할 때예요. 자, 1년 뒤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 있죠. 예. 그러면 1 플러스 0.1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여기 있는 미래 가치 계산할 때는 현재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되고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얘를 나누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1.1로 할인하죠. 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약 한 90만 원 정도 나와요. 약 한 얼마 정도 나온다? 90만 원 정도. 그러면 2년 후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0.1의 제곱이에요. 그럼 1.21로 할인하죠. 예, 그러면 약 한 82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3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 있죠. 1.331로 나누게 되면 약 한 7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자, 기간이 짧을수록 가치가 크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100만 원이니까 90이죠. 1000만 원이면 9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클수록 현재 가치도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10%니까 90이지. 20%면 8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작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는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줬을 거예요. 맞는 지문으로. 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간만에 보시면은 조건이 여섯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다섯 개의 지문 또는 네 개의 지문을 놓고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하고 무슨 가치 계산하는 거. 예,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복잡한 것까지는 뭐 요구하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또 원체들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고 여기 또 막 우리 지난번에 얘네 왜 역수가 되는지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식이 있죠. 예, 그럼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모는 알고 있는 수고 분자가 미지수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여기 분자의 값이 있죠. 요거는 개수 앞에 있는 애를 구하고자 하네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얘인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는 주냐면 이건 주는 거예요. 연금은. 여기에다가 이 개수를 곱하면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의 뭐를? 미래가치.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10년간 매년 얘서 1000만 원씩 있죠. 네. 정년 퇴직을 해서 퇴직금조로 매년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걸 내가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하죠. 그러면 매년 얼마씩 적립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있죠. 얘들의 합계 있죠. 예, 이 총액이 얼마냐. 이거 구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연금의 뭐를? 미래가치계수를. 그래서 매기한 주어져 있는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과계수를 뭐 하면요. 곱하면은 이 연금의 뭐를 구할 수 있다.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똑같잖아요. 우리 탄력성 할 때 해봤잖아요. 탄력성 계산할 때도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얘하고의 역수가 뭐냐면 그게 감채인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개수 앞에 있는 요 감채기금 있죠. 감채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구성에서는 우리에게 이거는 알려줘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10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이 있죠. 3억 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3억을. 그 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 나는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여기는 뭐를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냐면 총액을. 근데 여기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죠. 여기 나눈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주고 감채의 수를 곱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기간 얼마씩 적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하고 바뀌죠. 그러니까 둘이 역수라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다? 역수.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해본 거예요. 두 번째 수업할 때 칠판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해본 거예요. 그죠? 그때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얼굴을 대충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하면 별로 좋아하는 분은 없어요.
이게 시험상에서 이걸 인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패턴이 계산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문 들어와서 물어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역수관계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하고 저당 상수 있죠? 예, 걔네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역수 개념이니까. 그렇죠? 잘할수 있겠죠? 지문으로만 나오면은 좀 그래서 거기에 예제하고 그거 다 넣어드린 거예요. 한번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123페이지에 가시면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이라고 있죠. 예,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 합하면은 뭐가 된다? 예, 1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예, 이거를 잔금 비율은요. 1 마이너스 무슨 비율로? 예, 상환 비율로 구하고요.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알고 있을 때쓸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이라는 게 원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 상환 비율이 30%예요. 그럼 남아있는 잔금이 70%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잔금이 70%면 갚은 게 30%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죠. 예, 이게 대출 원금이에요. 이게 아까 1이 원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빌려서 지금 3천만 원을 갚았으면 남아있는 잔금이 7천만 원 남아있다는 얘기고 7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3천만 원 갚았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이거를 1이라고도 출제하기도 하고요. 0이라고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잔금 비율하고 무슨 비율, 상환 비율이 있죠. 예, 그 의미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해야 된다라면 예, 저당 상수 있죠? 123페이지에 그죠? 예, 요 저당 상수를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요 상수 앞에 있는 요 저당이라는 것 있죠? 요게 이제 돈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갈 원리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는 준다? 예, 연금의 현재 가치는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곱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 예, 연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저당 상수라는 게요, 우리가, 자, 융자 금액 있죠? 융자 금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예,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예, 원리금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뭐를? 원리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바꿔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 원리금 있죠? 예, 원리금을 갖다가 저당 상수로 이렇게 할인하죠? 예, 그러면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융자금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융자금이 있죠? 융자금분에 여기 있는 원리금이 있죠? 이걸 대입하면은 저당 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요세 가지 요건이 있죠. 예, 요게 분수식 계산하는 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탄력성 계산할 때 있죠. 예. 우리가 위에 있는 것만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요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바꿔드리면은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을 때. 예, 그러면은 얘 곱하면은 이거 구할 수 있다고요. 원리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출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융자금, 맞죠? 원리금. 그리고 이 융자금분의 원리금이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저당 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이.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요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저당 상수를, 곱해가지고 원리금 맞죠? 저당 상수. 그러면 이게 저당 상수 구할 때 요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예, 원리금 구할 수 있죠?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준 거예요. 융자금이 6천만 원인데 저당 상수의 조건이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2분의 0.1 마이너스 120승분의 12분의 0.1 예, 이렇게 주고 아니 여기서 이제 뭐 59만 뭐2900뭐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박스를 준 거예요. 그래놓고 밑에 지문을 주고 다음 중에 저당 상수를 구하라 이렇게 준 거예요. 저당 상수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저당 상수는 얘잖아요. 예. 그런데 밑에 안에서 이게 하나 딱 있었던 거예요. 요게. 나머지는 다 개수를 이걸 풀어서 줬는데 딱 하나만 이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얘가 저당 상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도 유도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것만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한다는 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저당 상수 자체 의미를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정도도 예, 알아두시면은 이거를 어디에다가 쓸수 있냐면 여기에다 쓸수 있다고요. 예, 잔금 비율에다가. 예, 그래서 이게 요령인데 혹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잔금 비율을 구하래요. 구하는데 밑에를 지문을 봤더니 나머지 되게 복잡해요. 근데 딱 하나만 나머지 네 개하고 틀린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걔가 답일 가능성이 커요. 예.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뭔가 특이 하나가 있으면 걔가 답일 것이다. 예, 출제자가 이제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딱 수식을 보면 아마 사람들이 포기할 거예요. 왜? 이게 뭐지? 이렇게. 근데 의외로 나중에 답을 알면은 간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조금 해주시면. 그래서 여기서는요, 크게 그 이론으로 나오는 것 정도는 제가 거기 124페이지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한 지문이 한 10개 들어가 있죠? 예, 요게 기출에서 활용했던 내용들 있죠? 그쫙 여기다 몰아드린 거예요. 네, 그 정도 가지고 익숙해지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 계산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계산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그게 이제 이론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역수관계 이런 거 익숙해지시고, 그죠? 근데 얘네는 어차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의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있죠. 예. 뭐, 조금 더 하면 끝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여기, 여기도 시험에서 매년 한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 투자 분석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파악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걸 파악해야 돼요. 이게 파악이 돼야 할인 기법이나 비할인 기법을 쓸수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 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예,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이 뭐 있겠어요? 영업 현금 흐름이. 그게 이거라고요. 예.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얘네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거 해줘.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시험에 재작년인가 나왔던 게 이거예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공제하고 들어온 거죠. 예, 영업 예, 유효총소득에다가 영업의 수입을 더해서 나온 게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면 틀릴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숙지를. 여기는 가로놓기로도 나오고요. 그죠? 예, 들어갈 게 뭐냐도 물어보고, 뭐에서 뭐를 빼면 이게 나온다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번은 나온 게,
여기 있는 그 세전 현금 흐름 있죠?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 있죠? 예. 여기서 얘를 더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공제에서 나온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요즘은 거꾸로도 물어보니까 흐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하긴 할 건데, 매각 현금 흐름 있죠? 거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다 들어간 거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왜 가로 했냐면 세 번째 글자로. 요게 매도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매도 경비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경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순미라고 해서 또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순매도예요. 여기가 미상환 대출 잔액. 여기가 세전 지분복귀액, 이게 자본이득세. 그러면 얘가 세후 지분복귀액, 그죠? 요 흐름은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게 익숙해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작년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도 냈다는 거예요. 얘들도.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물론 주가 얘예요. 예, 얘를 주로 하되 얘들도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되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 예, 정리해 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여기가 끝나고 아마 금융으로 이렇게 가시게 될 거예요. 아니, 반응이 왜 그런 거예요? 투자는 투자대로 싫고 금융은 금융대로 어렵고 뭐 그런 건가요? 투자가 힘들어요? 금융이 힘들어요? 결국 용어 싸움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용어 한번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금융하면서 부족한 거를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씩 넘겨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지나가서 이제 금융이 좀 지나고 나면 개발 금융 개발 관리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간평하고 예, 그리고 이번이 이제 6월달이 이게 이제 5주차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30일까지 이렇게 수업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7월이 되면 예, 문제풀이를 하게 되죠. 예, 문제를 풀 때는 예습을 해갖고 오셔야 돼요. 이론은 복습이지만 문제는 미리 풀어갖고 오셔야 되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그죠? 자,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